여러분, 더보이즈 브이앱 켰대요. 나도 봐야겠네. 브이앱 켰대요. 아, 너무 힘들다. 그래, 고생했다. 안 돼, 여러분. 이거 진짜 크다. 그러니까요, 교훈을 얻은 게 있어요. 진짜 요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잘 배워야겠다. 아니, 이렇게 실패할 줄 상상도 못해가지고 지금. 왜냐면 저는 그대로 따라하면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어렵네요. 아무튼 저희는 오늘 우선 제가 이기긴 했지만 둘 다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감이 크죠? 이 얼굴 보세요. 얼굴이 시들었어요 지금. 아, 지금 어이가 없어요 지금. 아, 왜냐면 그렇게 맛없을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근데 류가 특히 그런 류가 마늘 같은 거 엄청나 보여. 류가 괜찮아. 아니 저 지금 입에도 마늘. 맞아요. 그러긴 하는데 아쉽네. 맛있을 줄 알았는데. 다음엔 더 잘해봐야겠어요. 진짜. 다음에 저희가 더 잘해볼게요. 아, 그래서 저희가 죄송한 마음에 토크라서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대화라도 우리가 조금. 맞아요. 너무 슬퍼요. 댓글에 너무 슬퍼요 이러시는데요. 다음엔 즉석 떡볶이 만들기. 아, 대결은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만약에 합쳐서. 네, 만약에 만들게 되면 그냥 대결은 우리한테는 대결은 아직 필요 없는 것 같고. 뭘 해야 대결을? 뭘 해야? 어떤 도배분이 국수집 차리신대요. 너네는 먹기만 할래요. 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왜요? 너무 뉴어 잘 어울리는. 이게 대결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뭔가 이겨야겠다라는 건지 알죠? 그런 경쟁심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그 뒤에 수습을 했는데 회사분들이 그 뒤로 먹어보고 어? 아까보다 괜찮아졌다고 했어요. 네, 너무 어렵더라. 아, 나는 완전 대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 편이. 우리는 왕작이 되었네.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레 나와야 되는데. 달고나 커피도 왠지 저희가 만들면은 고민같지도 않아. 실패할 수... 사실 이것도 실패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무튼 여러분, 뉴는 벌써 집에 갔어요. 뉴는 집에 갔고 제 차례지만 남아있네요. 주방 3층 7 금지네. 지금 너무 힘들어. 제가 보기에는 뉴 김치찜도 의심해봐야 돼요. 아, 김치찜도 진짜 잘 만들었다니까요. 아, 이 정도면 의심해봐야 돼요. 제가 사진 찾아줄게요. 제가 사진 찍어놨거든요. 아, 진짜 잘 만들었는데 김치찜. 아, 근데 달고나 커피가 그 달고나가 우유에 가라앉으면 실패인 거지. 아, 그죠. 아, 근데 웬만해서는 안 가라앉아요. 그렇겠지? 응. 달고나 커피는 국수에 비하면 누워서 떡 먹기지? 이렇게. 그렇게 쉽나? 어, 쉽긴 해. 아, 근데 힘들어. 그쵸. 제가 그 영상을 몇 번 보니까 400번만 저으면 된다는데 다 4,000번 저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아쉬운 결과 나와서 좀 아쉽네요. 질문을 주세요, 질문. 댓글 좀 읽어줘. 찬이 생일 선물 뭐 먹고 싶지 않나요? 유는 저는 그러면 더비 분들 말하기가 좀 쑥스러우니까 그거 주세요. 저 큐한테만 말할게요.
비빔국수 레시피 주세요. 저 큐한테 말할게. 뭐야? 차트인! 아. 못 들었겠죠? 그쵸. 못 들었겠죠. 방금 다 안 들렸어요. 아, 그래요? 너무 들었겠죠? 크게 얘기해. 진짜 받고 싶은 거 얘기했네. 사천번 접는 계란 후라이. 이거 그것도 봤어요. 이것도 해봤어요. 해봤어? 어, 요리를 많이 해봤네. 너 해봤어? 응. 언제? 언젠가 한번 해봤어. 뭐야? 이게 솜사탕 계란말인가? 어, 약간 스펀지 같아. 스펀지. 맛있어? 응. 그래? 아니? 아, 내 입맛은 아니었던 거. 아, 그래. 난 그냥 계란말이가 더 좋아. 찬이 운동하면 안 돼서 달고는 안 돼. 아니 나 궁금한 거 있어. 왜? 아니 야 이게 좀 왜 운동하는 거 싫어해요? 아니 저, 근데 제가 웃긴 거는 사실 저도 운동할 생각이 없어요. 윤은 여러분 진짜 하나도 걱정 마세요. 아니 윤은 진짜 운동 절대 안 할 거예요. 운동하는 아니, 거 싫어하고 움직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 나중에 제가 맘먹으면 저 장난 아니에요. 아시죠? 알잖아. 아무튼 저 운동 안 해요. 유 여러분 걱정 하지도 마세요. 이건 어머! 어, 아씨. 진짜 천천히 운동하면 안 돼. 운동하지. 아니 근데 왜 아 여러분 저 운동한다고 근육맨 되지 않나요? 벌꿀 금지. 건강만 해. 벌크업 결사. 아니 벌크업 절대 안 하죠. 벌크업 저도 운동은 하지만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은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나이도 한 살씩 들고 그래도 춤을 어릴 때부터 계속 쳐서 이제 안 좋은 데가 많잖아요. 그 안 좋은 데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운동은 저는 사실 저도 운동하는 거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제 몸을 위해. 나중에 춤을 출 수 있게 하기 위해. 횡격만 움직이는 정도의 운동이면 괜찮아. 지금 너무 많이 움직였는데 방금? 아 지금 횡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배가 아파. 뉴 오늘 약 먹고 자야 돼요 여러분. 그 뭐야? 소화제? 소화제 말고 그거 아 모르겠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뉴크는 다음에 무엇을 요리할 거야? 요리 안 할 거예요. 요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리하면은 갤포스? 그 뭐야? 이거 먹으라고. 아 맞아 너 MBTI 해봤어? 이거 왜 예전에... MBTI 왜 갑자기 유행이에요? 예전에 했는데 까먹었어. MBTI 한번 해볼까? MBTI 어떻게 해요? 지금 한번 해볼래? 각자? MBTI? 응. 그래. 그럼 MBTI를 제가 해볼게요. 실시간 MBTI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 같은 질문에 같이 대답하자. 그러니까 각자 거에. 근데 만약에 곤란한 건 어떻게? 이건가? MBTI 성격 유형 아, 테스트에 무료 검사. 여러분 저 MBTI 해볼게요. MBTI 질문이 같겠지? 아, 어? 아 별로 안 돼. 어? 뭐야? 2번 검사 페이지는? 자, 첫 번째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아 이거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하고 알려드릴게. 아, 이렇게 그냥? 하고 어, 지금 해보자.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무시하거나 잊어버려? 응? 잊어버리는 생각에 아니다.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찾을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아 아니다.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 아 난 절대 아니야.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는다. 보통? 순전한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 이거 나중에 할까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네네. 2번도 못 돼. 어머, 안 돼, 안 돼. 여러분, 다음에 해서 올려드릴게요. 생각보다 기네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네. 이거 하면은 저희가 해서 이거 말씀드릴게요. 다들 안 돼. 오늘 재밌었냐고요? 오늘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20분 걸린다는데? 나중에 해야겠다. 아, 이 그거 아시죠? 다들 요리 한번 하면 이렇게. 아, 오늘 재미가 없어서 짜증나. 그치? 오늘 아, 진짜 뭔가 저희가 우리들 다 저기 쳐다보고 있어. 아, 너무 웃겨. MBTI 너무 궁금하시다는데? 일단 근데 저 이런 거 하는 거 진짜 오래 걸려요. 저 사실 내가 이런 제가 이런지도 잘 판단을 못해서 저는 진짜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창민이도 책 읽는 거 좋아하면 큐니 둘이 독서 토론 가자. 똑같은 책을 읽어도 너무 어렵다. 각자 느낀 게 다르니까. 너 저랑 독서 하실래요? 아니요. 아, 그래? 저 혼자 나중에 저는 독서하는 걸 좋아한다기보다 창민이 시 읽는 거 좋아해요. 시 읽거나 뭔가 인생에 대한 뭔가 그런 거 읽는 거 좋아해요. 아, 약간 돌아보게끔 만드는 거? 네, 그런 거랑 이제 뭔가 나를 치유해주는 책. 그럼 5만 원 편에 읽어 보자. 진짜 저, 제가 빌려드릴게요. 저 아직 책이 많기 때문에 제 거부터 읽고 빌려주세요. 그래요. 나중에 책 내자고요? 아, 책을 쓸 자신은 없어요. 책을 그냥 열심히 읽을래요. 쓸 자신은 없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찬이 오만가 팬그 영화는 봤어요? 저 영화 봤어요. 영화 봤는데 책이 더 재밌어요. 왜냐면 책이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와가지고 아마 제가 책을 안 보고 영화만 봤으면 엄청 재밌게 봤을 텐데 최근에 읽은 책은 저는 지금 아몬드. 맞아, 아몬드 읽고 있더라고. 얘들아, 그러면 게임 방송 해주세요. 게임 방송 어떻게 하죠? 어떻게요? 게임 방송 그냥 저희만 즐겁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만 보고 있고 저희 우리들 집중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들 다 이러고 있는 건데. 어? 그렇네. 왜요? 창민이 모자 불륜불륜 닮았네. 최근에 영훈이 형이랑 가서 산 거예요. 모자 예뻐요 이거 되게. 이 표시 있는 메이커인데 뭔지 알죠? 이 표시 메이커 나이스. 네, 거기 쪽 건데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영훈이 형이랑 가서 샀어요. 뉴는 왜 항상 에릭과 싸우냐고? 저 에릭이랑 안 싸웠는데. 아니 제가 아 애교 부리는 것 때문에? 아 여러분 또 이거 썰이 있어요. 최근에 그 영상 올라오고 나서 진짜 좀 일찍 잠들었어요. 또 제 방하고 뉴하고 에릭 방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에릭이 뉴한테 그거 있고 또 좀 일이 있고 최근 일인데 그저께 말하는 거야? 응. 아니 힘들었어. 갑자기 에릭이 뉴한테 또 애교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뉴 침대에 올라왔어요 심지어. 아니 애교를 엄청 해서 아 딱 계속 잠 잘 자고 있다가 깼어요. 그때 계속 막 뉴가 막 이래 애교 이러고 이러고 또 애교 막 이러고 둘이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깼단 말이에요. 진짜 아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야 돼. 진짜 쇼크를 먹어. 아 오늘 저희 조금 오랜만에 찾았는데. 아니 그냥 다음 주에 먹방을 하자. 먹방. 그거 나왔어. 엽떡에서 짜장떡볶이 그거는 불닭치킨 먹고 싶어. 불닭치킨. 아니야. 아니면 뱀파이어 치킨 먹자. 그거 진짜 맵다. 1단계 하는데 괜찮대. 아 그래? 2단계는 매. 2단계부터 너무 맵고 1단계는 먹을만한데. 아 근데 너무 매운 거 먹으면 안 되나? 아 왜 이렇게 지금 기가 빨리지? 나 지금 말도 안 나와. 왜냐면은 나한테 져서 그래.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왜냐면 류는 한 표도 없었거든. 짜장 별로래요? 근데 그게 딱 그런 맛이. 간은 돼 있는데 짜장 맛이 안 난대. 어 그래도 먹어봐야지. 맞아. 1단계는 먹을만해. 1단계 먹어봐야지. 뱀파이어 지금 컨디션 누나 눈물 2시간 못해. 지금 약간 가야 될 것 같아. 아 생각보다 저희가 너무 못했어요. 너무 아쉽다. 그래서 진행해 주세요. 아 제가 진행해 줘요. 어 100만 됐어요. 하트 100만이 됐습니다. 아 이게 내가 피아 근데 나한테 계속 말을 해. 아 근데 내가 최근에 선우랑 브이앱을 했거든. 근데 뭐 음식이 있으면 굉장히 힘든 것 같아.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너 그 브이앱 못 봤지 아직? 응. 그거 보면은 너가 더 힘들... 제가 그 댓글을 봤어요. 그때 선우하고 저하고 브이앱 거의 마지막 쯤에 뭔가 뭐라 하실까? 무슨 기빨렸어? 아니 기억이 안 나. 아 끝고 어? 뭐야? 방금까지 생각났는데? 그건 뭐야? 뭐지? 아무튼 야 왜 너 왜 이렇게 요즘 말을 못 하지? 방피야 이제 가자. 방피야 이제 진짜 가자. 저 요즘 말을 못해요. 잘 아니 말 내일 잘할 거야. 지금 너무 힘들었어. 저 요즘 아 왜 그러는 걸까. 양치하는 것을 잊지 마라. 양치 무조건 해야 돼요. 양치할게요. 이거 두 번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뉴 때문에 안 되겠네요. 야 뉴 때문에 아니잖아. 원래 뉴 때문에 가봐야겠네요. 그럼 아니야 더 해. 더 해. 그래. 그럼 저 잠깐만 나가. 안 돼요. 앉으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 요리를 너무 못해. 요리를 그렇게 못하다 처음이야. 내가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못해. 그래? 응. 사실 저는 아직까지 요리에 취미가 없어서 요리는 라면밖에 안 끓여요. 라면이나 밥 할 수 있고 볶음밥 할 수 있습니다. 눕방 하지 않네요. 자요? 찬이 올해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 이거 제가 그러면 더비분들한테 말해. 그러니까 큐한테만 말해줄게요. 자태 국수 먹고 탈락 많이냐? 그러니까 이게 탈이 난 게 아니라 탈은 그런 맛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게 제 지금 제가 느끼기에 마늘이 지금 가득 찼죠. 제가 느끼기에는 마늘마다 또 매운 게 다 다르잖아. 지금 약간 저희가 사온 마늘이 다진 마늘 좀 매운 다진 마늘인 것 같아요. 칫솔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요. 최근에 바꿨습니다. 검정색이 있어? 영웅이가 가서 샀어.
리빌 우리가 꼭 해줄게. 그럼 저 4월 26일 날 기대해도 돼요? 어? 정말? 저 기대해? 오늘 진짜 피곤해. 피곤할 뻔인데. 눈은 초록색이라고요? 그 여러분 초록색 아시죠 그거? 뭐? 아 멜.. 네 제, 지금 벌써 들어갔어요 여기? 여러분! 여러분 죄송해요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저희가 오늘은 너무 아쉽게 끝냈지만 다음에 더 좋은 컨디션하고 더 좋은 소재 뭔가 재밌는 거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망할 줄 몰랐어요 사실. 류하고 예전부터 며칠 전 한 거의 한 달 됐죠? 뭐 하자고 계속 했었는데 둘이 뭔가 어떤 걸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달 동안 생각한 게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조금 안 좋네요. 그래서 저희는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더 하자고도 안 해. 그냥 잘 자래. 빨리 씻고 자라. 잘 자라. 집 가서 쉬어. 쿡방 아니면 다 좋은 컨텐츠야. 맞는 것 같아. 아무튼 저희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엔 큰 도전 없이 그냥 네 하던 거 할게요. 편안하게 찾아올게요. 욕심 안 낼게요 저희. 네. 욕심 안 내고 다음에 진짜 원래 하던 균열 모의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먹방으로 하자 다음에. 오늘은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야. 저희는 아니 어머 더비 안녕. 오늘 저희 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잘 자요.